짠. 야상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굉장히 크롭한 기장감의 야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원피스랑 데일리하게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드리고요. 오늘도 5월이지만 또 비가 밖에 오려고 해서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여름이라도 계속 이렇게 바람막이 야상을 입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놓으시면은 은근히 잘 입히실 거예요. 아침 저녁으로 잘 입히실 것 같고 길이감이 굉장히 크롭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원피스랑 추천드려요. 그래야지 비율도 좋아 보이고 전체적인 코디가 어색함 없이 이렇게 예쁜 핏이 연출되거든요. 전체적인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요. 왜냐하면은 전체 다 잠궜을 때도 여기 팔 암홀 부분이 밑단하고 그냥 거의 이렇게 이 정도 절개 라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웬만한 우리 통통한 주아님들 다 담길 거니까 사이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오히려 55분들은 너무 크실 것 같으니까 66분들부터 통통 77 주아님들까지 입으시면 지금 제가 입은 핏으로 딱 이렇게 예쁘게 연출되실 걸로 추천드리고요. 또 좋은 게 여기 밴드가 있는데 밴드 은근히 너무 꽉 조이면은 입고 나서 여기 되게 밴드 자국 남잖아요. 근데 물론 이렇게 올리면은 그렇지만 이렇게 있을 때도 굉장히 넉넉해서 밴드 넉넉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요 밑에 이렇게 프릴이 있는데 과하지 않게 이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여성스러운데 후드로 이렇게 너무 여성스럽지 않게 약간 숨죽여준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믹스된 그런 느낌이라서 캐주얼하고 여성스럽게 이렇게 원피스랑 연출해주시면 은근히 왜 여름에 또 장마철도 또 올 거죠. 그럴 때 원피스만 입고 싶은데 뭔가 그래도 좀 춥다 할 때 이런 바람막이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. 또 좋은 건 가격이 너무 좋아서 좋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너무 세련되고 또 뒤에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날개핏 예쁘게 연출되거든요. 요 원피스랑 찰떡이니까 같이 구입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화이트 그리고 퍼플이랑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거든요. 굉장히 박시한데 크롭해서 귀염귀염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은근히 수납하기 좋은 이런 포켓도 같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귀염귀염하게 연출해 주실 걸로 추천드릴게요. 추천드려요.